그러니까 이게 원본이고, 아까 저 마당에 있는 거는 영인본이라 가지고 일종의 카피지. 이게 이제 원본 오리지널. 바다 넘어 피안. 피안은 깨달음의 세계이며 자신 속에 내재한다.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어느덧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곧 피안이다. 이를 바람일 또는 바람일다라고 한다. 이는 육바람일의 완성이자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덕에 대한 집착이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목적의식에서도 벗어나야 한다. 또 무언가를 완성했다 하거나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는 생각조차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. 야, 이건 달마 스님인 것 같다, 그렇지?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파악해 참다운 본성을 체득하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.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글을 많이 쓰셨네, 주변에. 이거는 이전 물에 파도가 친다고 달 그림자가 없는 것이 아니다. 깨달음인 자아성찰, 즉 참나의 존재를 찾는 이가 대장부라 했다. 시냇물 소리가 바로 광장설이라 했다. 그리고 산세기 청정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는가?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질서이자 우주의 원리이기도 하다. 사유다. 여보, 이게 뭔 줄 알아요? 부기 안락. 부기 안락.
유심. 달마스입니다. 마냐실 으급의 미소는 우리 집에도 있는 거다, 이거.